힘들어 산다는 게 여자하는 이유만으로 더욕에 있어 사랑이야
조항조 씨의 거짓말도 있고 만약에도 있는데 혹시 뭐 듣고 싶은 건 없으시죠? 거짓말? 조항조 씨의 거짓말 그래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신나는 거는 아까 앞에서 다 불러버려서 저는 이제 조용한 것만 하려고요. 분위기 좋으라고 오늘 저녁에 한번 어찌 얼레레꼴레를 해서 꽃나라라 좋은 꽃나라라 가시라고 그래서 빠른 건 안 하고 조용한 것만 하랍니다. 빠른 거 하면 옷 벗고 나오실라고 그러죠? 내가 절대는 안 할랍니다. 초코지가 튀어나오면 어떡하냐? 창피해 죽겠어. 자, 거짓말 정한재 씨. 자, 가보겠습니다. 차렷 경례! 나
갑자기 빈잔이 부르고 싶은데 어떨까? 빈잔. 천상재배나 아니면 꽃길 뭐 그런 거 옛날 노래. 괜찮아요? 그러면 빈잔. 그거 한번 부를게요. 나는 계속 잔잔한 거 부를 때 혹시나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우리 종합적으로 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고장한다 싶으면 그냥 돈을 주시든가 물건을 사주시든가 그러시면 되네요. 그것도 없다 그러면 손에 차고 있는 팔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받습니다. 그것도 혹시 없다 그러면 집문서, 땅문서, 차키 그런 것도 주셔도 괜찮고요. 네. 아니면 남자를 주시오. 돈 많은 남자를. 예. 그러면 시집이라도 한번 더 가게. 자, 빈잔 한번 더 가겠습니다. 가자, 차렷! 바라보네 내 마음 따라오네 가여운 나의 여인이여 외로운 사람들이 아 그거 한번 부르고 그냥 빠른 거 조금 좀 빠르다가 여러분 시간을 드릴게요. 어머 감사합니다. 어머 죄송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낮에라면 복장구 막 치고 그런데 지금 낮에 이제 밤에 이제 주무실 분들 계시니까 내가 복장구를 못 치고 있고 잔잔한 것만 부르네요. 이제 좀 이따가는 여러분이 시간을 드릴게. 술자주 주시고 뭐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노래 잘한다. 그러신 분들 자신있게 나오셔서 노래 한잔 하시, 하시라고 이제 시간을 드릴게요. 예. 왜냐, 오빠가 이제 벌써 준비를 하고 있잖아, 딱. 선글라스 쓰고, 딱. 이제 오빠가 먼저 첫 바따로 나오게 생겼어요. 네. 적구지 안실이요. 구멍나 있는데. 괜찮아요? 계속 신경이 졸로 자꾸 가네, 눈깔이. 아, 여기가 똑 파자가지고. 나는 뽕 넣는데 오빠는 뽕 안 넣어도 되겠어.
딱 맞네 사이즈가. 자, 천장제 한 번 더 출발하겠습니다. 차렷! 탁구 번치고 인사. 그대는 내게 숨었겠지. 목매어 애타게 불러도 내가 보는 그대 못다 이야기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마음 바람 곁에 남았어요. 그럴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을 운명이라 생각해도 가슴에 모든 추억의 작은 조각이 되돌아 회상하면서 언니. 한국이 이제 빠른 거 부를까? 이제 또 느린 거 부를까요? 빠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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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좋아해요? 그러면 그 집앞 한 곡 합시다. 그 집앞. 그 집앞 한 곡 하고, 예. 그 다음 이제 또 남자인데, 우연 씨의 노래가 또 있습니다. 남자인데. 그거 하고 또 노래방. 아니면 뭐 나무꾼 그런 거로 빠른 걸로 가볼게요. 네. 자, 준비되시면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좋아 불빛까지 내 창가에 슬픔만 밀려와 혼자 몰래 울고 가는 그 집안 오늘부로 지겨운 그리운 이름을 부르다가 찾아왔네 그 집안 대답을
아쉬워. 반짝반짝하네. 아이고. 인데 그 춤추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어? 미쳐버리죠. 예. 그냥 우리 따라다니면서 여신아 파실라. 그 타고나게 또 옷도 잘 만들었네, 그 좀. 나한테 500원 주고 파시오. 응. 진짜 옷 잘 만들었네. 디자이너가 따로 없네. 팬티를 안 입었어요? 그럼 뭐, 그것만 내리면 끝나요? 아, 그래요? 그래.
그럼 내가 또 한 곡 불러드릴 테니까 또 춤 쉬어. 예? 춤추고 내가 한 곡만 하고 이제 여러분 시간 줄라요. 예, 튀기 하고 뭐 하고. 예, 한 잔 먹고 나도 한 잔 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한 잔 하면 되지. 절제다. 아니다. 이거 줄 서면 우린데 감사합니다. 안 주시는 분들 뭐, 네, 아무도 복 받으실 거예요. 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네. 한 곳만 더 가겠습니다.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한번 자빠져봤다.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라요. 자빠져봅시다. 예. 한 개 끝까지 한번 자빠져볼게. 예. 자, 그럼 우연히 나이트클럽에서 그 오빠를 만나서 한번 MT를 가서 자빠지려봤다.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갑시다. 전기세만 주면 되네. 내가 계속 하고는 싶으니 이제 여러분 시간을 주려고 나만 계속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들 시간도 한번 가져보려고. 혹시 두 부부는 뭐 노래 부르고 싶은 생각 있어? 모니터가 여기 있잖아요. 눈을 크게 뜨고 보시오. 시커먼 거 쓰고 다니지 말어. 시커먼 거 쓰니까 안 보이지. 모니터 눈을 크게 뜨면 보여. 한 자락 부르고 있을 테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나오시면 되네. 남자인데 했으니까 뭐 몰랐네. 그거 한번 가봅시다. 몰랐네. 그 젊은 오빠들도 노래하고 싶으면 나오시오. 소중한 전기세금 받고 합니다. 네. 자주 보신 분들은 자주 보고 가끔 한 번씩 보신 분 가끔 한 번씩 보시는데 그래도 다 이 동네 분들은 참 강원도라 참 물도 맑고 사람도 깨끗하고 참 좋네. 아이스크림 참 맛있겠다. 나는 아이스커피가 먹고 싶은데 하나 줬으면 참 좋겠구만. 네, 참을라요. 네? 예, 뒤에 가서 시청하시고, 예, 네, 내가 또, 예, 마이크 잡이를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합시다.